예. 보지 마시고. 그거 보지 마시고. 그거 고객 만나서 그거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. 보지 마시고. 진짜. 저한테. 제가 지금 혈압이 약간 높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기 아프지 않고 사랑을, 아프지 않고 사랑을 예. 먹고 있는데요. 안 돼요, 그러면. 제가 정보를 드렸잖아요. 제가 혈압이 약간 높거든요? 하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, 미끼를 물었는데 불구하고 딴짓하고 계세요, 지금. 정보를 드렸잖아요.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. 근데 안녕하십니까?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좀 혼잣말하고 계시잖아요. 대화를 해야지, 저랑. 제가 혈압이 약간 높거든요? 자. 어떡하냐. 안 되고. 자, 팁을 드릴게요. 자, 상대방이, 자, 선생님이 아까 저랑 화법한 거 들어보세요. 무슨 일 하세요? 그랬더니, 건설은, 현장에, 아, 제가 현장에 계시군요. 라고 따라했죠. 그쵸? 예. 네, 그렇죠. 자, 제가 혈압이 약간 높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쉬워요. 혈압이 약간 높으시다고요? 얼마나 되시는데요? 라고 물어봐야지. 그죠? 아, 제가, 평소 혈압은 한 120이고요. 조금 높아지면 140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. 그럼 아직은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시네요. 그럼 예. 아 근데 걱정이 되시는군요. 라고 이렇게 공감. 그러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? 뭐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? 라고 계속 물어봐야지. 이거 왜 물어봐요? 정보 얻어내야지. 자 먹는 게 있어. 그러면 아,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혹시 다음에 그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.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,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해도 되는 거고. 아, 그거 알아요. 참 좋은 제품 들고 계시네. 그래야지 이상한 거 드시고 계시네. 그러면 안 돼, 또. 사람들이 성급해가지고 그거 드시면 안 돼요. 막 이런다고. 초보자들은, 그죠? 우리 거 드세요. 그거 안 돼요. 막 이러고 막 들이대. 그거 안 돼. 내가 참 놀랬던 게 제가 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. 오픈 채팅방.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420명이 있는데 500명 넘으면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생방송을 할 건데 유명한 치매의사 선생님이 제 제자예요.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. 대한민국 최고의 치매의사가 내 제자야. 그분 가르 김철수 원장이라고. 예, 그래서 그분 공부하다가 내가 알게 됐는데 그분 사모님이 들어오셨어. 그 사모님 매니저거든. 그래서 막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우리께 더 좋은데 이러고 막 올리는 거예요. 그거 드세요. 아니, 치매 전문가 앞에서 우리 제품 드시면 나 이런 얘기를 거기다 올리면 되냐고. 그죠? 그게 생각이 없는 거지. 그런 분 너무 많아요. 아니, 드릴 때 해야지. 그래서, 그랬더니, 친절하게도 이제, 뭐 그런 제품명이 딱 나왔어. 뭐 이거,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본 거야. 그랬더니, 그분은 이제, 선생님한테 물어봤나 봐.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신 게, 아, 그 제품 제가 잘 모릅니다. 라고 막 이렇게. 제가 잘 모릅니다. 맞죠? 거기다 대고서,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. 의사가 건강식 막 들이대는데, 근데 제일 좋은 건, 아, 제가 그 제품을 잘 모르네요. 이러면 되는 거거든. 그랬더니, 뭐, 우리께 더 좋아요.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. 내가, 아이. 이 순서가 있는 거거든?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이고, 화법 조언을 하셨으니까 연습해야지. 자, 아, 제가 혈압이 조금 높아요. 아, 혈압이 좀 높으시다고요? 예. 그러면 뭐, 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좀, 자기라도 드시고 계신 거 있습니까? 아, 특별히 먹는 건 없어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혈압 좀, 저도 전에는 좀 높았었던 적이 있었는데. 어, 그래요. 한 가지 음식을 조절했더니,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. 잘 나가다 또 급하네. 그 음식 먹고 싶어요. 그럴까, 제가, 그럼? 예, 어쩔 수 없어요. 초보자다 보니까, 이제,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. 이렇게 오셔서, 이렇게 한번 깨져보기도 하고, 자꾸 들이대보고 하고, 그럼 들이댔을 때, 내가 왜 깨졌을까를 알고 이제 해야 개선이 되는데, 계속 깨지고 다니면, 왜 안 되지? 그러는 거예요. 잘 오셨어요.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받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부분을, 이제, 우리 네트워크가 좋은 게,
혼자가 아니거든. 스폰서도 있고, 또 뭐, 있잖아요. 그죠? 스폰서에 도움을 청하면 또 스폰서가 누구, 또 위에 또 스폰서도 있고, 또 스터디도 있고, 도움도 있으니까, 그럴 때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, 자꾸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, 이렇게 오신, 찾아오신 것처럼, 자꾸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. 하셔야 돼요. 참 좋은 제품 알아요, 저도. 그게, 이게 그냥 이미 미국에서 그 렉솔이라고 있어요.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그 회사가 그 창업주 이 얼굴이 기념주화 하나 만들 정도로 대단한 회사예요. 그 회사가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식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지금 등재돼 있어요.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, 법적으로. 미국엔 아예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어서 처방할 때 그걸 써요. 근데 안전한 거야. 부작용이 없고. 혈압을 엄청 떨어뜨려요.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. 피를 맑게 하거든요. 맞죠? 하버드 얘도 할까요? 하버드에 실험을 했는데 그 얘기도 해드릴까? 잘 나와야죠. 14,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LDL이 어떻고 HDL이 어떻고 막 나와야죠. 달달달 외우셨죠? 예. 그 나와야지. 제자가 많아요. 그래서 공부를 했어. 어디 높겠어 제자들이? 네, 제 카톡에 나온 어떤 자료와 카톡이랑 이렇게 나와있어요. 네, 진짜 언니가 생각나서 그냥 부담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. 그래도 달달달 배웠어요. 오케이.